포토 모공의 정리수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와우! 안 신나? 와우! 안 신나해? 와우! 와우! 야우! 갑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넘겨주시죠. 이거야? 야, 이거 또 카라메. 아, 저. 와우! 처음부터 징그러워. 발가락에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쫙 펴고 있는 되는 게 건강한 증거래요. 너무 건강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잘 어울리네. 그리고 뒤에는 섹시한 세나 누나가 있고요. 멋있는 형준이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아까 비슷한 현중이 형의 자는 사진이. 형준이 그냥 지나가자. 뭘 또 물고 있는 거예요? 치즈예요. 아, 치즈 진짜 좋아해. 와인을 마시며 치즈를 먹는. 또 참. 재택이죠, 재택. 뒷모습은 뒷모습. 머리를 전날 처음으로 저렇게 묶어본 날. 아, 머리 묶은 날. 그래서 한번 머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찍어본 나름 잘 사진이에요. 어울려. 그쵸. 넓은 옷 이제 처음 할 땐가 그랬을 거야, 아마. 이게 우리 녹음할 때. 녹음할 때. 다 같이 아카펠라 녹음할 때 찍었던. 한참. 듣고 있을 때구나. 허리가 노틀남의 꽃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구? 형, 규중이. 아, 저기 많이 힘든가 봐요. 저래? 많이 힘들었나 본데. 허리가 휘었어. 영생이 형도. 영생이 형이 지쳤어. 좀 화났어. 눈 뜨고 자. 자. 잘 누르면 안 될까요? 어. 이거는 뮤직뱅크. 아. 아닌가? MBC인가? KBS인가? 아니에요. KBS. 되게 힘들게 하시네요, 방송을. 그런 것 같아요. KBS래. KBS인데 한번 관객석에서 보는 무대는 어떨까 하고 한번 관객석 한번 찍어봐. 근데 관객석만 찍었어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있어 저기 댄서 윤영이 형 안 보여? 아 그래요? 저 머리? 모습 보고 환호하고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몰라. 어 형진이다. 뒤엔 약간 좀 그렇게 나왔어. 썩소. 아 정민이 목줄. 난 되게 야, 그게 나이야. 저게 내 나이야. 목베개, 목베개고 있는데요? 목베개 저거 잃어버렸어. 누가 가져갔어. 내 집에 있어요. 또 저 옆에 아까 그 책 있는 거 봐. 그 저거만 보는구나? 아니, 느낌하네, 맨날. 그런 거죠? 막. 이거. 너 표정 귀엽지? 이 소리예요. 아니, 응! 이런 거야. 아, 왜 이래. 지켜줘. 네. 다리 봐. 어, 긴데요? 무슨 굽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래 걸리겠는데, 내려가는데. 아니야. 그리고 또, 나의 사랑 부츠가 나왔어요. 부츠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거는 패션쇼 가기 전에. 둘이 최고의 어색한 길이 흐른다. 갔다 와서인가? 뭐 먹고 있어. 그러네. 가뜩이나. 야, 손가락 힘준 거 보이지? 네. 스트레칭. 지켜줘. 잘 네. 나왔는데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약간 좀 고양이 같이 보인다. 넘겨. 이거는 뮤직비디오 끝나고 나니까 아침이 된 거야. 아침이었죠. 내 생각하면 되게 좀 슬펐어. 그래서 슬픈 마음을 찍었어.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성화. 성화야, 안녕. 이따가 성화 사진도 나오는데 이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좋아. 일어나서 얼굴 완전 부었는데 막 일어났네. 머리가 머리 막 날아다녀. 좀 보여주고 싶었어. 어울려. 그 뒤에 벽지 쪼그라진 거 봐. 그러니까 가난해. 풀로 붙였어? 혼자 내가 붙였거든. 혼자 나 붙였거든. 실패했다. 근데 좀 쭈그러들었어. 벽지 이쁘네. 저게 요새 특이하게 그렇게 나오는 종이가 많아. 벽을 이렇게 막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딱 스티커처럼 해서. 실패했어? 아 진짜. 저 오리랑 오리랑 나랑 어떻게 잘 어울리는 거야? 비슷한데요. 귀여워. 샤워하고 있어. 너무 근데 저게 되게 무서운 게 저 오리가 뜨거운 물 들어가면 울어. 아 진짜요? 근데 무섭게 밤에 그냥 혼자 울어. 무서워. 되게 무서워. 2층에서 혼자 있는데 막 얘가 혼자 울고 얘기예요?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꽥꽥 하는데 노래를 불러 얘가 또. 학교 중에 땡땡땡 비슷한 걸 부르거든. 별똥별 부르고 막 밤에 들리면 얼마나 무서운데 별똥별이. 아 예,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화장 저거. 저 헐리우드. 헐리우드 거울. 불빛 거울. 우리 엄마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어. 너가 쓸 거잖아. 내가 쓴다며? 와우. 열정. 날랐는데. 점프잖아, 나의 열정을 표현하고 싶어. 그 같은데 대학교 이런 홍보 그런 거 있잖아요. 열정을 담은 우린 사진. 우린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로 오세요. 우리 다 같이 날아보아요.
정민이 그래, 썸픈 잘한다?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뛰냐? 잘 보면 저 뒤에 우리 밴도 있어. 지켜줘. 아. 그리고 잘, 내가 자주 가는 그런 와인바. 아, 크다 와인잔 저 앞에. 얼굴이 뻘개졌어. 아니야, 아직 한 잔도 안 마시고 메뉴판 보고 있을 때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팬미팅 아니야. 악수회? 악수회 갔을 때. 때. 네. 어. 어떻게 찍었지? 차 안에서 찍었어. 보조석에서, 조수석에서. 그리고 이거는 올라올 때. 저 목소리 거울을 보며. 갖고. 이것도 어, 목 없는 거. 난 근데 좀 틀리지 않냐? 좀 색깔이 지금 뭐야? 풀고도 있는 거 표시가 있네 여긴. 그림자도 있어요. 심지어 밑에 아니, 저기. 하려면 이런 걸 찍어야 돼. 알았지? 지켜줘. 우리 이거 뭐냐 뭐지? 어버이날 내가 요리한 거. 아, 너가 한 거구나 저거. 내가 그 까르보나라랑 그 토마토 스파게티. 아, 까르보나 아, 맛있다. 해서 했던 거. 랑 아, 또 나왔어. 내 퍼레이드 시작했다. 어. 형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 고창 가서 감자탕 먹었을 때. 아, 아, 이거 맛있었는데. 맞아, 고창이었어. 아. 맛있었어. 먹고. 푸짐해, 푸짐해, 여기. 어, 되게 푸짐해서 깜짝 놀랐어. 이날 규종이가 누드쇼 했었는데, 다른 사진은 못 올리고, 가슴골이. 이것만. 옷 갈아입고 있는데 그렇게 찍어가지고. 저 카메라 세례봐. 어, 저 지금 내 앞에 보이지? 다른 카메라가 있어. 그만 찍어, 거야. 이러고. 또 있어, 또 있어. 저 옆에 보이는 가르마는 정혜 누나야?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 차 이렇게 보면서 나 이렇게 서가지고 찍은 거 좀 위험하네. 아유 높다. 이거는 일본 가는 길 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거는 장어. 아 진짜 맛있잖아. 장어. 진짜 장어. 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운하기. 근데 이날이 일본 장어 먹는 날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옆에 천영이 형 볼이 참 사랑스럽네. 그리고는 야. 통역사 아! 사가야마상하고 규종이 인터뷰할 때였어. 지야쿠상이랑 이건 나. 오 깜짝이야. 야, 딴 사람인 줄 알았다. 좀 카리스마 이거. 좀 부렸어. 어, 괜찮은데. 멋있는데. 더페 더페. 저 옆에 보라색은 미션. 아, 미션 정이. 정민 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 TV 앞에서의 정민 씨의 모습. 일본어 공부하는 정민 씨의 모습. 편안한 모습을 많이 찍어주세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거 내가 만든 모자. 아, 예쁘다. 막 옷 찢어서 붙인 거야. 안 이쁜 모자가 있길래 쓰기 싫어서 그냥 안 쓰는 거에서 이것저것 해서 붙인 거. 나 하나 줘. 그래 그럴 여유는 없어. 어, 어 비향기 날개. 비향기 날개에서. 날개. 아마 탔을 때 이 위치가 제일 안전하지 않나? 아니에요. 아니래. 이게 어, 모르지 뭐. 어디든 안 안전하죠. 그냥 잘. 사고 잘, 나면 일단 다 죽는 거지 뭐. 추락 안 해야지요. 날개 부러지면. 사망률이 99%라는데 비행기. 비향기. 그니까 좀 서운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생 명이에요. 그 다섯 명의 손. 아 맞추겠는데 각자 이거. 각자 자기 손이 뭔지 아십니까? 난 영생 형 손을 알아요. 난 알아요. 나도 내 손 알아. 딱 알 것 같아. 맨 어, 나도 영생 형 손은 딱 알아. 영생 오른쪽이 현중 어. 규종 정민 형준 영생. 맞아 규종순. 네. 어. 보면 딱 티가 나요. 근데 조금 규종 그러니까. 현중은 좀 헷갈려. 그러니까 어, 둘은 헷갈려. 아니야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흑인. 아니야, 저 사진에서 오히려 규종이 손이 더, 아, 현중이 형 손이 더 까맣게 나왔어. 잘 작별했다, 이거. 그래서. 형준이 손은 하얘서 알았고. 영생 손은 알 것 같아. 약간 좀 톡톡해. 귀여워. 곰, 그리고 곰, 저 곰, 뒤에, 곰. 저 뒤에 있는 비행기 지켜줘. 영생, 저 뒤에 있는 거. 저날 저러고 놀았어, 우리. 비행기 날리고. 어, 이분이 와, 그 성하. 유명한. 성하야. 성하. 그래, 이분이야. 우리 조카야. 귀여워. 아, 성하씨. 되게 많이 컸다. 얘 눈 뜨면, 아까 걔야. 얘 눈 뜨면 예쁘다. 그 곰돌이가 돼. 귀엽다. 지켜줘.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아, 맥주 들고 있었던 할아버지다. 기타짱. 뮤직비디오 촬영 때. 그리고 이건 태국에서. 되게 미안한 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초상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좀 아쉽고. 해외 분이실 거야. 저때 처음으로 사인해달라고 영어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인을 해주세요 사인을 이러는데 거기서는 무슨 그래프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머 다들 아무도 얘기 좀 해보시지? 패스!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일부, 그냥 외국에서는 뭐 사인 아니고 무슨 그래프 해달라고 그래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샷 그래프를 잘못 들었나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샷 그래프 그래프 꺾은 크랩 아무도 모르는 거야? 꺾은 크랩 패스! 사인은 서명이래. 그래 넘어가자. 작아지기 싫다. 어, 이건 뭡니까? 태국에서 꽃다리 꽃다리 태국 현지인인데요? 마사지 받으러 갔을 때 아, 아. 다 같이 단체
갔을 때 한 장 찍었고, 요건 나 그냥 그린 거. 너 그린 거야? 거. 우와, 신발 똑같은 그, 두 개 그렸네. 7은 왜 그랬어? 응? 7. 7이. 행운의 숫자. 어. 아. 왜 안 돼? 너랑 안 어울려. 나 잘못한 거야? 이거랑, 또 이거는, 나름 또 저거, 나 태국 면세점에서 반에서 산 거거든. 나 저거 받았는데. 저 똑같은 거를? 어. 내가 보여줄게, 좀. 혼자 써. 일단 공개된 장소에서는 일단 내가. 아, 내가 산 걸로 할 거야, 나는. 너가 따라 산 걸로, 나는. 내가, 나 훨씬 전에 샀으니까. 빨리 방송에 내가 이미지 업해줄게. 그때 얘가 맞다, 나 따라 샀다 그랬었어. 맞아. 아, 따라 받았다고? 나 받았다 말이야. 저거는 암튼 스와로프스키. 되게 좋은 거. 음질도 좋더라.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매니저 처음 아. 우리랑 같이 했던 매니저 형 결혼식 날. 우리가 다 같이 하기구로 갔을 때 아, 이렇게 찍었던 사진. 근데 어느 분이 또 눈치가 빠르셔서 저 체크나, 어, 체크 난방 옆에 분이 또 보고 계셔. 형준이 스타일. 이런 분들 찾아주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머리도 좀 많이 다들, 그리고는 처음, 우리, 숙소 갔을 때. 아, 이건 숙소 어, 찍은 거. 칫솔. 저 칫솔 좋아. 사과 맛나. 그리고. 치아도 하얘져요. 그리고 손 이거 닦는 거. 되게 좋아. 기름기 싹 없어져. 형준이다. 자, 시작됐다. 어머. 저 어딨어요? 막 이래. 밥 같이 먹으러 갔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까 그 좋아하는 그 레스토랑 가서 샴페인 마셨을 때. 샴페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핸드폰 지켜줘야 돼. 그리고 왠지 내가 나올 것 같아. 아 나야. 아 맛있겠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집에서 찍은 거. 아자부 라면이라고. 아자! 아자부. 아자부 아니야. 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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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에서 라면에서 아자부. 먹은 거. 와, 미소라면이었나 저게? 뭐지? 라면 먹고 싶다. 돈코츠인가 아무튼 그런데 되게 맛있었어. 맥주랑 같이 한 잔씩 했었어. 맞아. 내가 형준이 사줘. 형준이랑 규종이랑 한 맛있었죠. 안 뱉어. 그리고 이거는 현중이 형이랑 나랑 빠마 했을 때 어. 우리 럭키데이즈 하기 전 그때 머리 했을 전이구나. 때 어. 열정으로 가득하게 했었어. 그리고 이거는 이 자가 뽀꾸루? 자가 뽀꾸루? 이거는 그때 우리 앨범 처음 나가서 아 그 어린애들 어. 받은 거구나. 그 유명한 퍼퓸 어. 퍼퓸이라는 가수한테 어 받은 거 그래서 기념으로 찍었고 이거 되게 후카이도인가? 후카이도 거기서 되게 유명해서 나오자마자 계속 절판이 된다는 되게 유명한 감자 감자 스낵이었고 이거는 돌아가는 길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에서 찍었고 레인보우 브릿지 맞아 레인보우 브릿지 그리고 우리나라 생일날 예쁘다 했던 케이크 아 그리고 이거는 아까 거기 있어 내가 형준이랑 코디 누나를 데리고 가서 아. 레스토랑에서 한번 밥 산 적 있었는데 장발장 그때 장발장 시절 옷이랑 나. 비슷한데 머리가 저거 나야 나름에 하고 뭐 인상 쓰면서 뭐 하고 있어 네 뒤에 있는 또 우리 댄서 형 지켜줘야 돼 저 눈만 나온 사람은 누구야? 윤호 형 윤호 윤호 형이야? 윤호 형 눈매가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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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윤호 형 맞아 맞아 근데 왜 인상 쓰고 있어? 지금 문자 쓰고 있나봐요 감상에 빠지셨잖아 그니까 다들 핸드폰 하고 있는 것 같아 둘이 어 무드 있어 분위기 있어 조명빨 아니야 이때 우리 한강인가? 한강에서 선유도 공원인가? 아. 거기서 뭐 찍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일본 어떤 일본이야. 마트에서 일본? 태국 어. 아 일본이야 일본이야 어, 일본 어드 오, 마트에서 왕래고다 어, 왕래고 그 어린이 용품 파는 데서 내가 조카 거 뭐 사러 가가지고 나 어? 레고 사고 싶다 어, 성아 우리 성아 거 뭐 선물 사러 갔다가 찍어본 거 그리고 넘어가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것들을 모았어 이쁘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디야? 아타미 아타믹스인가? 축제 할 때 뭐 아니에요 아타믹스 아니에요